날이 갈수록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발맞춰 환경에 관한 기업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기업은요. 친환경 운송기기 제작과 더불어 친환경 미래에너지 사업을 함께하고 있는 제라미 홀딩스입니다. 투자 협약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제라미 홀딩스는 친환경 운송기기 제작과 미래에너지 운용사업 진출을 위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원래 친환경 수지로 제작하는 철로, 친목과 무가선 트램을 개발해 제작하는 회사였고요. 현재 개인용 이동수단인 친환경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에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자체 R&D 조직과 연구소를 갖추고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 있는 제라미 홀딩스는 이번에 중국의 투자자산 운영사인 헐리 캐피탈사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트램 운용 사업비 4억 3천만 달러와 생산 설비 구축비 3천만 달러 등 4억 6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중국 북경에 위치한 헐리 캐피탈은 자본금 5천만 위안 규모의 투자 회사로 사모 주식 펀드, 재무 고문, 자산 관리 및 기타 금융 투자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산업 통합을 중시하는 사모 주식 펀드로 상품 이념 혁신과 자산 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라미 홀딩스는 이번 대규모 투자 유치로 생산시설을 확충하고 현재 개발 중인 다양한 모빌리티 제품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영역인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사업에도 투자할 계획입니다. 중점 사업인 트램 운영 사업이 이번 투자로 활성화되면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램 사업은 중국 시장 진출도 준비 중입니다. 제라미 홀딩스의 조이람 회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요, 특화된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미래 친환경 에너지의 사업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예, 오늘 그 협약서가 두 가지 유형의 협약서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저희 회사가 지금 건축 기반으로 하고 있는 플랜트 쪽에 생산시설에 투자 계약과 또 저희가 지금 현재 정부하고 같이 하고 있는 민자 사업에 참여하고자 투자 협약식을 합니다. 플랜트 공장 같은 경우 설립이 되게 되면은 그 지자체의 고용 창출 및 세수 확보 또 많은 인프라 고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 지자체의 우리 교통수단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친환경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라미 홀딩스는 기존 사업인 철로 침묵 사업과 무가선 트램 설계와 제작 역량이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친환경 퍼스널 모빌리티 개발에도 뛰어들었는데요. 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특이한 모양의 이 탈 것은 제라미 홀딩스에서 개발 중인 퍼스널 모빌리티입니다. 디자인을 이끌고 있는 이민로 연구소장은 홍익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재직 시절 타다라고 불렸던 컨셉트로 작품을 출품해 지난 2015년 멕시코 페이스 포럼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훗날 타다는 모빌리티 서비스로 태어났죠. 지금은 에보라고 불리는 이 이동수단은 자전거처럼 타면서 쉽게 접어서 보관하거나 들고 다닐 수 있습니다. 제라미 홀딩스가 역점적으로 개발 중인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네, 저는 지금 제라미 홀딩스 연구센터에 와 있습니다. 연구센터 소장님을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는 그 전기 운송기기를 조그맣게는 개인 운송기기부터 크게는 이제 트램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뒤에 보시는 것처럼 그 개인 운송기기인 그 퍼스널 모빌리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요즘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그 전동 킥보드가 운행상 문제점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또 하나는 좀 더 편하게 앉아서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운송기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내년 상반기 중에 이 제품을 양산화해서 상용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램 같은 경우에도 각종 지자체하고 협력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노면 전철에 다닐 수 있게 그렇게 통역에 기울여서 기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이동수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편하게 해주면서 환경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들이 이끌고 있다고 알려진 친환경 모빌리티 사업은 작지만 강한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습니다. 더 나아질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통뉴스 공희연입니다.